속초시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. 오는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, 일회용 우산 비닐, 일회용 봉투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.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